청주에 있는 한 교회가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사택까지 모두 불타서 담임 목사를 포함한 가족들은 오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청주 흥덕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현장인가요? 네,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 청주 흥덕교회의 모든 건물이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2층은 교회의 사택으로 활용되던 공간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사택의 가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녹아내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접시들도 보이시죠? 저 왼쪽에 밑에 보시면 지금 판넬들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재 당시가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층 사택만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다. 1층에 서재까지 모두 녹아내렸는데요. 한번 1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9일 발생해서 5시간 동안 이어진 화재로 인해서 이 전체 교회가 녹아내리는 아픈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재 당시에 처참했던 현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이제 교회의 서재로 활용됐던 공간인데요. 책이 5만 권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밑에 보시면 많은 책들이 다 타버린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10대 가까이 출동해서 간신히 진화를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아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도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흥덕교회 목사님과 함께 계신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흥덕교회 이주로 목사님 제 옆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화재 당시에 현장 어땠습니까? 화재난 거를 못 보고 밭에서 일하다가 쫓아와 보니까 불이 났다 그러길래 소방차로 119로 전화했더니 벌써 소방차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차를 불렀는데 저는 금방 끌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소방차가 들어오잖아. 쫓아갔더니 빠져 있어서 길이 협착해서 빠져 있어서 제가 호스 들고 끌어 막 뛰어와 봤지만은 그때는 벌써 판넬에 불이 붙어가지고 소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수 없어서 5시간 반 동안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택까지 타버렸어요. 지금 가족들 어디에 계십니까? 경로당에 거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식구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다섯 식구 어떤 분이시죠? 우리 손녀딸들과 아들과 저와 우리 사모하고 다섯 명이 같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피해 규모가 클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 예정이세요? 이거는 저 하나님 뜻이 때문에 기도로서 해야지 뭐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른 시간에 해주시고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십시오. 이걸 철거하는 데가 굉장히 급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참 흉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복구될 거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조속히 교회 복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청주 흥덕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